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아멘. 예, 우리 최근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도 아주 대특별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동경에 갔을 때 예, 한국에서 왔고 안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방송국 기자들 막 몰려와가지고 취재하려고 인터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안산에서도 단원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 거절하고 기독교 신문하고 아사히 TV라는 곳 한 곳만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뭐냐면 구원파가 뭐냐? 구원파가 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런 그 해운업을 하는 이런 회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구원파 교리가 뭐냐. 그 선장과 승무원들이 배 안에다가 승객들을 놔두고 거기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들만 딱 탈출해버렸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구원파 교리와 관계가 있느냐.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제가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거기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절대로 정통 기독교와 이 단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그 TV 뭐 여러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막 일본에 있는 전화가 막 왔는데 전부 정동숙 교수가 대신했어요. 그 정동숙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이 한국 국민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한 단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교회 피해가 많죠. 이거는 기독교의 한 단체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단체입니다. 그 구원파가 시작된 것은 권시찬 목사로 시작이 됐는데 그 권시찬 목사가 처음에 구원파 그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는데 그 사위가 바로 유병헌 씨입니다. 지금 현재 교주죠. 그런데 이 사위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 그 신도들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세모 유람선, 세모 또 스쿠알렌 뭐 여러 가지 뭐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온갖 사업에 손을 안 댄 데가 없을 정도예요. 부동산 사업, 해운업. 그래서 세모 유람선, 서울의 한강 유람선 그거를 처음에 구원파가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대양 사건이 나서 32명이 용인의 한 공장 천정 위에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손발에 묶여가지고.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것은 일부 자살, 일부 타살. 그때 당시에 유병헌 씨하고 전두환 대통령 동생하고 아주 친해서 실제로 권세를 아주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대양 사건이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뒤로 이제 그 세모유람선 부도가 나서 유병헌 씨는 종교 사기로 들어가서 좀 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세모유람선 여기에 부도가 나서 다시 사업을 저 유람선 해운업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세모유람선을 바꿨어요. 청해진 해운으로. 근데 그 세모유람선 서한강 유람선 할 때 우리 이청 집사님이 선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꿔졌는데 바꿔지면서 우리 이청 집사님은 그 단체에서 나왔죠. 만약에 안 나왔더라면 아마 이번에 세월호 선장이었을 겁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왜냐면, 이번 세월호 선장 69세거든요? 근데, 이청집사는 거기에 독실한 신도, 우리 이청집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구원파에 빠져서 30년간을 거기 살았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구원파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장으로 있고 교주와 측근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다시 해운업 시작하면서, 이분이 항해사인데, 대본 세월호 선장하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선장에 만약에 이청 집사가 됐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안 나왔다, 그러면. 이청 집사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승객들 구한다고 하다가 틀림없이 물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산 시민의 슬픔 제가 어제 오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술전당 있는 그 거기에 이거는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밝혀지기 사건이 보도가 세월호 침몰됐던 뉴스가 나올 때마자 우리 이청 집사님 통해서 이거는 구원파의 역사다. 구원파 배다. 이거를 우리 이청 집사님 통해서 상록교회에서 알려줬어요.
처음에 매스컴에 오는데 KBS 어디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별로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밝혀져요. 교회를 운영했는데 그 교회 단체가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엄청나 난 놀랐어요.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사업 그 자산이 약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와 그 아들들 개인 사유 재산이 최하 2천억에서 3천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재산이 된답니다. 이건 그 전에 말이죠. 옛날에 뭐 몇백억 막 이러면 입이 쩍쩍 벌어졌는데 이제는 뭐 몇천억 그래도 뭐 말, 별 감동도 없어요. 몇천억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드리겠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 배는 반드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요,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많은 무고한 인물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이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람들이 모은 그 엄청난 재산, 심지어는 프랑스의 어떤 마을 하나를, 마을 전체를 사버렸어요. 얼마나 돈이 많아. 그리고 지금 안성의 금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련원 그 지역 일대가 수십만 평이 그 사람들 땅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짜 기독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이비 단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 음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밝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때가 와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무슨 성?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의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계속 소개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신부 그리고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적그리스도 이단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의 반대가 뭘까요? 신부의 반대가 신랑이 아니고요. 신부의 반대는 음녀입니다. 음녀. 뭐라고요? 음녀. 그래서 신부 음녀.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단 교회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신부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봅니다. 그 여자는 여기 음녀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아주 자기를 사치하게 사치롭게 꾸미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능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이 여자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음녀가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음녀들이 있어요. 신천지, 안상홍 집단, 정명석 집단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음녀들 또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근데 이단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지네들은 시온이고 우리는 바벨론이다 이래가지고 홍공을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치각 임시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통교회, 하나님의 참교회와 상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을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왜 바벨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나라. 그렇죠? 바벨론 나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게 바벨론 왕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이름을 계시록의 타락한 교회로 사용했어요. 왜 그랬냐? 바벨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왜 바벨론 나라, 바벨이란 말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냐? 바벨탑을 쌓은 곳에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무슨 탑? 바벨탑.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의 인간의 행위가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바벨탑을 어디다 쌓냐? 바벨탑 쌓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에 가면 바벨탑을 쌓은 유적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잘못 오면 죽는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못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바벨탑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쌓은 흔적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어디냐면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무슨 평지? 오 바벨탑 쌓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시날이란 자리예요 시날 어디라고요? 시날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시날이라는 자리 그 지역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시날이 어디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시날이라는 땅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면 유다왕 여호야감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 쌓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오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땅이 신할 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에 있던 그 나라가 무슨 나라? 바벨론. 바벨탑,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바벨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 이단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벨탑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죄악과 그 행위를 할 때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적 죄악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거죠. 뭐가 바벨탑이냐? 바벨탑은 왜 쌓냐?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언제 쌓았나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할 때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받았습니다. 전 모든 동물은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여덟 식구만 딱 남았어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었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우리 저 영상실에서는 현대어 번역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할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망시켰는데 왜 멸망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려서 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악 때문에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할 거 한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찼어요. 그래서 아주 죄 때문에 쓸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번성하겠어요.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 사람은 또 뭐 할까요? 죄를 짓죠. 왜? 왜 죄 지어요? 죄인들이니까.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홍수를 내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또 죄를 짓더라도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8장 21절에 그 현대어 번역을 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 아닌가?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 살아서 숨쉬는 것들을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은혜입니다. 우리 애들 키우면요 은혜로 키워요. 오줌 쌀 때마다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똥오줌 못 가리는 놈 기저귀 채워야지. 기저귀가 은혜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어차피 죄지고 사는데 그 죄 때문에 또 멸망시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무서워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내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서 뭘 줬냐?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줘가지고 안심하고 살아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11장에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못 믿어. 또 홍수로 내리면 우리 살 길 찾아야 돼. 그리고 싼 게 바벨탑이에요. 꼭대기까지 싸가지고 홍수로 멸망시키면 살 길 찾아. 왜 바벨탑을 높이 쌓아야 돼요? 홍수 내린 위에까지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바벨론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행위를 강조하죠.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이따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 종로로 타고 왔다 왔잖아요. 바벨탑 샀다 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지개를 줘가지고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했더니 나 그거 못 믿겠어 하고 바벨탑을 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안 믿어. 얼마나 믿겠어요. 약속을 주니까 나 못 믿겠다. 그거 진짜 믿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벨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은혜를 알아야 돼. 아,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까짓 게 무슨 은혜냐 그러면서 대드리는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냐? 다 죄인이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그거 못 믿겠어.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 못 믿겠어.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탑이 뭐냐?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을 쌓기 전에 상황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게 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언어가 몇 개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참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만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눈만 뻔히 쳐다보죠.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우리 저 교회 부목사님들이랑 교회 성도를 갔는데 뭐라고 필리핀 말로 뭐 그 따갈로고라고 그래요. 그 따갈로고라고 말이 따갈이 따갈 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따 대고 따따 붙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말이 하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무슨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언어가 하나면. 우리 장창희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은 일본 사람이고 장창희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장창희 목사님은 일본말 잘해요. 사모님도 한국말을 잘해. 왜냐면 한국말 배웠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 부부간에. 그런데 진짜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둘이 부부싸움에서 막 욕할 때는요. 자기 나라 말로 해버려. 자기 나라 말로. 근데 말이 안 하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흩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똑같은 교리, 한 가지 교리를 모든 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똑같이 주입시켜가지고 그 이 사람들의 설교는요, 전부 교리예요, 교리.
교리 교육을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시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강사가 똑같은 말을 하라면 쫓겨나야 돼요. 언어 통일시키는 거죠. 이게 바벨론 일입니다. 예,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다 바벨론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사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조금만 사상이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사상이 불순하니까 반동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였냐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뭘 면하자? 예, 집단 형성입니다. 무서운 철저한 집단을 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딱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번에요, 선장과 승무원들이 계속 방송을 했답니다. 배 안에서 떠나지 말라. 배 안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착한 애들이 그 말만 딱 믿은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생각, 그 말만 듣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 아니, 빨리 나가서 피신하고 구명구명 타고 나가라고 해야지 왜 그 안에 있으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딱 나와버리고 배는 뒤집어지고 아직까지도 사람을 꺼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나가면 안 돼. 이 단체를 나가면 저주받아. 겁이 나가지고요. 우리 여기 이단 상담 해가지고 이단 상담에서 나가면은요, 돌아오고 나서도 겁이 나서 얼마 동안 힘들어요. 왜? 하도 거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단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 집단들입니다. 이단 집단에 대해서 바벨론적인 죄를 얘기하려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무슨 음성이요? 예, 그동안에 들었던 음성 말고 다른 음성.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안에서 그 교리만 배우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보면요, 철저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고 그 교주 말만 듣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다른 음성이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거기 있어요. 이청집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이청집사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 이번에 뭐 했다고요? 세월호 선장했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필요해요. 지금요, 뭐가 같으냐면 난 이렇게 막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병헌 일가 뭐 재산 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생각에 구원파 신도들이 이제 흔들려서 많이 흔들려서 나올 거다 생각을 거시겠죠? 어제 KBS 기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월요일 날 구원파 신도 엄청난 숫자가 KBS 앞에 데모하러 온답니다. 모함이다 이거예요. 모함이라는 거예요. 뉴스 나오고 세월호 무너지고 상관없어요.
자기들 교주가 하는 말만 듣는 거야. 이만이 죽으면 많이 신천지 헐면 나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리 만들어갖고 뭐라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Y2K 2000년도에 안상홍에서 종말 온다고 막 그렇게 떠들다가 종말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 속으면 계속 속는 거야. 전 이번에 우리 기도가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건요 지금 현재 이단에 빠진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록교에서 하는 이단 상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쓰시려고 우리 상록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고한 인명이 저렇게 많이 희생되고 이렇게 세계가 떠들썩한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현재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그 뱃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수만 명 됩니다. 지금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이게 뒤집어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라도 복을,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기도가 여기에 지금 똑같아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단체에 나가면 안 돼! 지금 구원파 배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막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고 꽉 붙어 있으라고. 신천지 2008년 5월 8일 날 신천지에 대해서 피수처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전 신천지 신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그날 저녁에 그거 보지 마라. 그렇게 또 안 봐. 그때 신천지는 안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보지 말라고 안 본다니까. 배가 지금 뒤집어져 가는데도 그 안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는 그 세월호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그 속에 있고 주위에 막 어선들 뭐 무슨 배들이 주위에 두고 빨리 나오라고 나오는 거야. 우리 구조하겠다고 막 있는데도 안에도 못 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완전 이단 집단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 바로 저거다. 여러분, 이번에 침몰해가는 이 구원파, 이 바벨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청 집사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이성 집사님 중학교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30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뭐 골신자지.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나왔잖아요. 그분이 상록교에 앉아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야. 지금 세월호에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 상록교에 앉아요. 네? 장호원 집사. 이야. 거기 청년 때 들어가서 4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0세가 됐습니다. 그런 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구원파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살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게 하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열어놓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어떻게 그 단체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다음 여기 8구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은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며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함이로다. 땅의 상인들과 그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사실은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선장도 나오더라니까, 선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사이비 종교 집단들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쌓던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삼키던 이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 또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오늘 우리 상록교회에 주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예. 이청 집사님이 이번에 유명해졌죠. 근데 이청 집사님과 함께 상록교회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이청 집사님한테 뭐 기자들이 막 전화로 인터뷰하자고 막 전화를 하니까 이정 집사님이 귀찮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려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계속 오는 거야. 목사님 교회에 이정 집사라고 있죠? 예. 우리 무슨 방송국인데요? 인터뷰 좀 하라고 해주세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직접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고 해야 한대요. 상목교회는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이제 이청 집사님이나 장호원 집사님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흔들리는 영혼들 아마 계속 데리고 올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세월호 침몰로 이렇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그 영혼들 중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무서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대한민국의 슬픔을 당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갇혀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록교회가 일에 대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